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전 직원의 3분의 1을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도청방을 통해 사무실을 근로잡아 같은 시간에 근무하며 기간은 2주 동안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청사 출입문 3곳에 근무 인력 5명을 배치해 열화상 감지 카메라 등으로 출입자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장 등 청사 특별 방역도 실시합니다.